1. 한국에서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? 형법의 의미.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막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.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형법이다. 형법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정해 놓았다. 형법 조항 제250조 범죄 내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형벌 내용 사형에 처할 수 있다. 형법 조항 제260조 범죄 내용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벌 내용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. 형법 조항 제329조 범죄 내용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벌 내용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. 죄형 법정주의.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법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. 이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범죄 행위를 미리 알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.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필요 이상의 지나친 형벌을 받지 않고 법에 정해진 만큼의 형벌을 받게 된다.